외에는 뭐 한상훈 선수라든지 김승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거의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슛! 골! 또한 골이 터집니다. 박세중의 득점! 마지막 타가트가 한인권이 정말 잘 빠져나왔는데 네. 마지막 슈팅이 좀 수월해서 좀 아쉽네요. 박세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격수들은 압박을 하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드필더들이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수비 라인이 못 끌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네, 보이는데 박세진의 돌파구요. 꺾어주 최선했던 아산 김영남이 뒤쪽으로 옆쪽으로 연결. 박세진이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의 수비 이겨냈습니다. 김현에게 연결. 이번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웃들 박세직 한 번에 길게 뒷공간 넘겨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옥성 수비를 가담을 해주고 있고 박세직이 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공격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 반대쪽으로 길게 넘겼습니다. 남준재 첫 터치 일단 잡아놓고 돌아들어갑니다. 자역으로 길게 때려놓고 있는 수원삼성 타가트 미치지 못했고 뒤쪽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김정호 박세직 반대쪽 길게 달려왔습니다. 홍철도 함께 뜹니다. 홍철의 7대1로 축배받으라고 해도 네,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영향가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세징야구요. 박세징 넣어줬습니다. 세컨볼 무구사입니다. 무구사 접고 황인범 네. 자 왼쪽으로 자 볼이 치는데요. 볼이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니까 황인범 선수가 패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장 사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아창래 낮게 깔아줍니다. 볼을 끊어있던 박세직 네, 세컨볼 발 떨어줍니다. 바로 나가야죠. 자, 박인혁 춤춤춤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볼 뺏기고 마는군요. 도전하면서 어쨌든 또 공격권을 가져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선수들이 많이 있죠. 예. 대진이지만 일단 선발 라인업에 그 강윤성 선수를 측면으로 돌렸다는 것은 네. 글쎄요. 고정수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측면으로 돌렸는지 모르지. 높게 떴었고요. 인천의 공격. 그러나 이번엔 안영규가 끊어줬습니다. 빠르게. 아, 수비전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시안 게임 어떻게 보면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김문환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부산 알파크 같은 경우에는 무고사를 보고 띄워줍니다. 원바운드 허마드 돌려놓고 자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만 공 가져가고 있는 수원삼성 김준혁 자 터치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준혁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고 있고요. 돌면서 정승원 경기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세징야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박세직 자, 넘겨받았고요. 최범경이 이어줍니다. 박세직 왼쪽 측면까지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성공한 인천입니다. 말씀대로 이준석과 정은성마저 내려가면서 네. 무려 6명까지 지금 최종 수비라인을 지키고 있는 인천인데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지키겠다, 지킬 때는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살짝 전반 시작하고 이제 지금 수비에서, 수비 미드필드에서 포지션에서 좀 잘 버텨주다 보니까 네. 좀 좋은 또 수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고사가 최전방에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두 팀 모두가 이제 세트플레이 연관장면 골수리다 예. 들어갔었는데요. 자, 박세진 접근, 박세진, 박세진! 네. 네. 오른발에 걸렸네요. 왼발에.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정확도가 따라줘야죠. 예. 아, 인천의 공격 작업이 펼쳐지겠습니다. 한 번에 찔러줍니다. 허용준이에요. 대천에는 무구사의 기술이 이 정도가 킬이거다. 네. 말해줬습니다. 공포헤드 자, 박세진이 오른쪽으로 김버섯 들어갑니다. 김버섯 좋습니다. 경기 진행 됩니다. 네. 아 오늘 경기 템포 정말 빨라요. 그렇습니다. 주심 또한 이런 템포를 끊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반쪽 연결 됐어요. 연결됐고요. 좁은 공간에서 수비 나가죠. 김동진이 올려주었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그 장면. 찬스예요? 바로 내주었고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김재솔. 자 지금은 박. 확실히 골을 많이 넣어본 남준재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뒷공간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다 찔러졌고요. 뒷발이 걸렸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문천. 계속해서 이런 잘리는 역습을 내주는 플레이가 나와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왼쪽 측면입니다. 안쪽 자, 연결 김현이고요. 아, 김현! 골! 골을 해내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두 경기에서 다섯 골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연습 경기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끊어냈습니다. 이문수. 구출되면서 상대 공격. 박용직 직접 끌고 박용직 건드리지 못합니다. 네, 좀 잡아채는 동작이 있었는데 심판은 그대로 좀 경기를 진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원이 첫 터치가 좋지 못했고 공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의 공격입니다. 왼쪽에서 오사네. 오, 또 이재원. 김재원입니다. 김재원 왼쪽에 세지게 하는데 김재원 선수 타이밍을 약간 놓쳤네요. 네. 자, 이제 뭔가 인천 우리가 빠르게 다 복귀를 하고 있는 제주고요. 반대 사람 많아요. 자, 박세지기 수비를 가담을 해주고 있고 박세지기 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공격수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 반 김지연. 자, 원터치 패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지기 돌아섭니다. 박세지기 반대편으로 넘겨졌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이나마 분위기를 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대 진영의 침투에 들어가는 횟수만 보더라도 전반 초반과 이 전반 후반으로 올수록 사뭇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준 공이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아산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지 돌아서면서 선수를 또 한번 강하게 아산의 수행입니다. 뒤쪽으로 헤더 잘라냅니다. 오므로의 깃발 패스 하지만 걸리면서 아산이 공 잡고 돌아섭니다. 좁은 공간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원투 패스 그리고 오른쪽 측면이었는데요. 지금은 태클이 깊었고 걸려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 없는 아산입니다. 맞습니다. 이주용 그래서 박세진 어렵게 따냈습니다.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리고 왼쪽에서 세진이. 치고 들어갑니다. 끝까지 몸으로. 네. 한 경기체에 한 골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수치인데 그만큼 수비를 견고하거든요. 그렇죠. 두 골차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답답함을 드러내는 서울 이랜드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수치입니다. 네. 자, 또 공간 빠져나오면서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세직 선수의 코너킥. 앞쪽에서 잘 돌렸습니다만 골키퍼 앞쪽으로 힘없이 자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이재원 그러나 네. 자 지금 뭐, 수비가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 인천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홈에서 이제 펼쳐지는 경기고. 이 추석 연휴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홈구장에 참 캐는 10번까지 지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스토닝 플레이를 워낙 잘하고 있는 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찍어줍니다. 자 김재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수가 본인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네. 또 감독은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7-8 많게는 10번 까지 지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스토닝 플레이를 워낙 잘하고 있는 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찍어줍니다. 어떤 패턴을 선택할 것인지 인천의 프리킥 자, 왼발로 슛! 패칭! 이창근 골파에 세이브가 나옵니다. 아, 지금은 뭐